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을 보러 갔는데 코 수술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야 팔자가 핀다고. 근데 실제로 성형 수술을 하면 코에 대한 그 관상으로서 팔자가 필 수가 있나요? 눈 수술이든 코 수술이든 광대든 이가 빠지든 뭐 문신을 하든 이마에 넣든 가슴 수술 변하긴 변해요. 팔자가요? 팔자는 아니고 네. 약간씩 변해요. 삶이 변해.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눈 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코 쪽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코대가 없는 분 네. 여기 네. 코대가 없는 여기 상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자기 병을 봐요. 병색. 그리고 여기 위에는 자기 운을 본다는 얘기거든. 네. 여기서부터 코가 시작이 되는 거래. 여기 눈썹하고 여기. 여기라고 미간 그렇지 여기 네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푹 꺼졌어. 네. 푹 꺼진다는 거는 내가 여기 꺼지고 없어. 갑자기 솟아올랐어. 근데 눈보다는 눈이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 네. 근데 눈이 튀어났다 그러면 코에 비해서 튀어났다 그러면 이제 목질환 편도나 뭐 갑상선 그런 쪽 질환에 걸리기 쉽고요. 그리고 여기가 푹 꺼졌어요. 그러면 내가 자궁질환이 아니죠. 주름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거 피기 위해서 여기를 늦는다는 얘기죠. 네네네. 너무 많이 늦으면 생식기 쪽이 또 안 좋아. 그리고 시름시름 아파. 심신이. 머리 쪽을 안 좋다는 얘기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코 여기를 보자 그러면 여기 재물운을 보고 인연덕을 보고 여긴 자존심을 보거든요. 그리고 네. 여기도 폐 쪽이나 뭐 심장 이쪽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살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호흡기가 좀 딸려요. 여기서 뼈가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네. 그런 두꺼운 사람들도 있어. 두꺼운 사람인데 신장계통 쪽이나 이쪽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쪽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코 수술을 해. 근데 살이 원래 없어. 없어가지고 낮아요 코가. 네. 근데 낮으니까 코를 얼마만큼 늘지를 몰라. 그래도 여기다 이렇게 세웠어. 근데 코 뼈다귀가 나오잖아. 네. 나오면 이 사람은 자존심만 세지는 거예요. 콧대만 높아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네. 콧대만 높구나 이거. 그러니까 자존심만 세구나. 그러니까 살이 붙어있으면 재물옥과 인덕이 같이 피거든요. 네. 근데 이건 또 금전도 보기도 해요. 이것도 인연덕도 보기도 하고 코끝이요. 코끝이 동그랗다는 사람들은 동그라면 인연의 덕이 있어서 사업 쪽이나 영업 적인 쪽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여기는 살을 안 넣고 네. 여기다가 콧볼만 볼록하게 돼요. 사업만 내 돈은 안 벌려. 고루고루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이러지. 콧볼에 여기를 넣어줘야 된다. 네. 아니, 콧구멍이 크면 폐활량에 돈이 다 샌다. 콧구멍이 들리니까 샌다. 그래서 콧구멍을 다 줄여갖고, 여기는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톡 나가는 구멍이 쪼그려지는데, 그 코가 구멍이 크면 이제 돈이 샌다는 얘기가 있거든. 눌리거나. 그래갖고 이제 쪼그라뜨렸어. 쪼그라뜨리니까 여기 콧볼이 풍성하고 탄탄해야지 돈을 많이 벌거든. 그러니까 돈이 쪼그라든가. 세지는 않지만 돈이 없어. 그리고, 이제, 코에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점을 찍어요. 네. 코는 생식기를 보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의 뭐 모양이 어떻다. 뭐 코가 크면 뭐, 그렇죠. 네 모양 그렇다 그러잖아. 근데 이제 여기다 점을 찍으면 생식과 질환이 있다는 얘기지. 생식기. 그러니까 네가 생식기에서 사람 아까도 얘기했죠. 기녀가 그랬으면 네. 남자를 꼬실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생식기가 남자일 것 같으니까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고. 근데 콧대가 이제 여기서부터 휘었어. 네. 약간 자기 운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코 수술을 잘못해갖고 약간 흰 쪽으로 가면 네. 이게 그러니까 여자는 왼쪽이 남자예요. 네. 오른쪽이 여자예요. 만약에 왼쪽을 이렇게 휘었어. 남자 운이 없는 거야. 이제 남자 때문에 운이 바뀌어. 근데 오른쪽을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됐다. 여자 때문에 운이 바뀐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콧대에 이제 살을 너무 많이 넣었어. 네. 동그랗게 일직선으로 만들었어. 걘 돈도 다 세고 돈도 세고 자존심만 높여가고 이는 인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처럼 마이클 잭슨처럼 똑같이 네네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코가 짧다 네. 하는 사람은 생명이 짧다고 해요. 인중이 짧다. 그래서 일부러 길게 빼는 사람이 있어. 명줄을 높인다 해갖고 오래 살려고. 네, 오래 살려고. 근데 금전도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옛날 이런 책이 있대. 뭐 죽었는데 너는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안 돌봐서 돌아 죽었다. 그러면 건강을 안 돌보기 위해서 뭘 버렸느냐 그랬더니 가족을 버렸대, 인연을 버렸대,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코관상을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 내가 내 코가 어느 거를 내가 중점을 두느냐, 생명을 높이느냐,
아니면 돈을 높이냐, 인연덕을 높이느냐,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잘 알고 성형을 하면 되는데, 네. 진짜 관상에서 코를 바꿔서 많이 바뀐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콧구멍을 줄여서, 진짜 우리 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남자 손님이 콧구멍 줄여가지고, 네. 그 돈은 안 나가는데, 네. 뭐 안 벌린다고. 그리고 나보고 선생님 콧구멍 벌리더라 수술가러 갈까요? 뭘 벌리냐고 그 나이 돼갖고 그래서 벌리지 말라고 그랬지. 뭘 벌리냐고 또 그렇다고 몸 바뀌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바꿔 바꾸기는. 근데 이게 이제 코하고 네. 광대도 중요해요. 내 광대가 솟아야지 같이 막. 근데 코만 불뚝 솟으면 네. 자존심이야. 광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 광대 수술한 사람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재물이야. 인덕이고 광대가. 복이고 내가 건물을 몇 개를 갖고 있고 금전을 얼마만큼 갖고 있냐가 중요하거든. 코하고 광대가 거의 코가 조금 살짝 올라야 되고 광대가 같이 막으면 산처럼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최고의 관상. 제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관상적으로 제 얼굴 좋아요. 그냥 관상적으로는. 근데 그리고 이제 코하고 인중하고 이게 보거든요. 여기 네, 인중. 네. 여기 건강도 보고 있어요. 건강도 보고 인맥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코를 너무 높이 세우고 밑으로 빼다 그러면 여기 인중, 법령선을 죽여버려요. 인중을. 어? 여기까지 다 같이. 여기 법령선 죽인다고 코를 또 너무 세워서 돈도 안 벌려요. 여기 태운다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그늘을 지게 해. 그거 아프단 말이지. 네네. 네. 그러니까 적당히가 좋아.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재건 수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네. 또 형틀이 바뀌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너져요, 코가.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얼굴 건강이 망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코도 오장육부라고 그랬거든. 코에 안에 뭐 심장, 네. 뭐 신장, 뭐 이게 다 있어. 이게 신장, 생식기, 폐활량, 뭐 신장 뭐 다 있거든. 네. 근데 어디를 건들면 잘못 건들거나 너무 과하고 미용상으로 너무 예쁘게 쪽으로 하면 건강도 다치고 인맥도 다치고 그리고 금전도 그렇고 인연의 덕도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디를 내가 사업가들은 어느 부위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정주부라고 그러면 할 게 없잖아.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뭐 평탄 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부인네가 수술을 잘못했어. 남편은 사업을 했어. 네. 근데 부인네가 원래 아내 여자가 잘해야 되거든. 사업가의 부인들의 수술을 잘못되면 그것도 잘못되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가인데 부인이. 그러니까 원래 같은 일맹 쌍둥이의 부부는 그 사업가들. 네. 그래서 부인네들은 옛날에 부인네들은 남편이 사업을 하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오로지 살림만 했거든. 네. 집안만. 네. 얼굴이 밖에도 내보내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상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집안의 남편이 뭐 사업가, 영업가, 그러면 이쪽 주변. 근데 너무 높이 세운다? 네. 그러면 내 기관지, 폐, 이거 이쪽을 다 다치는 거야, 심장 쪽으로. 코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러면은 내가 코를 성형하고 싶은데 성형외과를 가갖고 먼저 견적으로 뽑는 것보다 선생님분들 만나서 관상학적으로 내가 어디를 해야. 그리고 또 이제 또한 이런 게 있어. 옛날에 제가 유튜브에 또 네네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코 수술을 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지를 한다 그랬잖아. 눈도 20대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쌍꺼풀을 하거나 10대 때 쌍꺼풀을 하면 금전운이 없어. 근데 여기다가 건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3번 4번 재건 수술 다시 해요. 20대 때. 왜냐면 안구가 23살, 25살까지 자라거든. 맞아요. 여기 뼈까지 들었어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뼈까지.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올려놔버렸어. 그러면 내가 더 자랄 수 있고 눈도 다 자랄 수 있거든. 근데 올려놨기 때문에 근육을 다 잡아 당겨놨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30대도 마찬가지야. 왜 관상학적으로 내가 여기까지가 35, 8, 40까지거든. 네. 여기까지 건들면 안 돼요. 왜? 인생의 고략이 많아. 그리고 꺾여. 휘게 돼 있어. 네네. 왜냐면 내 인생을 건들지 않았는데, 40, 50대를 건들지 않았는데, 막 하잖아. 네. 수술 서너 번씩이야. 계속 꺾이는 거야. 잘하면서. 그러니까 수술했던 남자고 여자 여간에 다 두세 번씩 해요. 그리고 풍파가 나. 흥망. 이거. 그러니까 저기 미용 목적보다도, 그렇죠. 이제 미용 목적보다도. 사고나 수술 실제로. 그것도 괜찮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30대가 지나고 막 40대가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여기 살짝 건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20, 30대 미관상이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근데 운이 다 바뀌어요. 20, 30대, 그러니까 10대, 20대는 건드는 게
변화의 얼굴 윤곽이 변화의 시기인데 막 하면 내 운도 다 바뀌어 찌그러지게 되거든. 억지로 변화시키지 말라. 그쵸. 그리고 20대 20대 때 성형을 많이 했어. 나 예뻐지면 좋은 남자 돈 많은 남자 시집가기 위해서 그러고 남자도 돈 많은 여자 두고 만나기 위해서 그러고 그런 목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안 되더라고. 네, 그렇게 나 못 만나. 다 끼리끼리 만나. 그렇겠죠. 그래 애기 나면 깜짝 놀래. 내 와이프가 쌍꺼풀 입고 나도 있는데 얘는 왜 없어 이렇게 돼. 넌 누구냐 그러지. 얘는 누구야? 네. 자 오늘 코 성형과 이 관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그래도 이제 나의 원래 받아야 하는 좋은 기운까지 다 망가뜨릴 수 있으니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보다 선생님분들을 찾아가 관상학적으로 내 코가 어떤지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조상장도 보면서 이렇게 봐야 돼. 그렇죠. 다 같이 봐야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